안녕하세요. 물고기 장수입니다. 오늘은 7월 25일 월요일이고요. 물 때는 새물입니다. 오늘은 배가 조금밖에 안 들어왔는데요. 어떤 생선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자망만 4척이 이렇게 입판 접수되었고요. 안강망 배는 하나도 없습니다. 어떤 생선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. 네, 먼저 보여드릴 생선은 여기 자망배의 민어입니다. 민어. 민어가 뭐 지금 3kg 담아들이 이렇게 쭉몇 마리씩 담겨 있고요. 이렇게 한 번에 몇 마리씩 이렇게 같이 위판을 보고 있어요. 경매를 보는데 아주 큰 것들은 한 마리씩도 있고 이렇게 좀 작은 것들 3kg, 3.5kg, 4kg 내외까지는 이렇게 여러 마리 합쳐서 또 경매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키로수와 마리수가 이렇게 종이에 적혀 있어요. 큰 거는 뭐한 마리에 10kg도 넘어가고요. 그리고 이렇게 뭐 2kg 미만의 민어들 이렇게 여러 마리, 세 마리, 네 마리씩 뭐 이렇게 같이 담겨 있고요. 다음은 여기 병어, 그리고 여기는 덕자입니다. 덕자, 덕자와 병어들이 조금 있고 서대도 두 상자 있고요. 여기는 장대 한 마리와 민어 한 마리 이렇게 같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쪽도 서대 조금 있고 병어, 덕자 이렇게 두 종류 생선들만 좀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배 여기도 민어만 소량 조금 있고요. 민어 소량 있고 그리고 뭐 요거는 조금 뭐 파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의미로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리방이라고 되어 있는데, 그런 의미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, 여기 또 작은 사이즈의 민어 통치들 있습니다. 네, 오늘은 이렇게 민어, 큰 사이즈의 민어들이 좀 있고요. 그리고 병어와 덕자 소량이 있습니다. 오늘은 물때가 새물때라서 그런지, 생선이 그렇게 많이는 보이지 않고요. 오늘은 뭐 자망도 네 척밖에 안 되기 때문에, 근데 네 척마저도 이제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. 그리고 서대가 조금 보이고 있고요. 서대 쪽 소량만 있습니다. 네, 오늘은 양이 많이 없고요. 이제 또 내일 그리고 모레. 그래서 이제 물때가 좀 좋아질 시기 때문에 한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한주 시작인 월요일입니다. 이번 한 주도 즐겁고 행복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. 건강 잘 챙기시고요. 오늘은 잠시 후에 경매가 끝나고 준비가 되면 다시 판매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물고기 장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